그다. 뭐 뭐야? 그쪽 남친한테. 뭐야? 그쪽 남친한테 남친이 있어요. 빌려간 돈 4천만 원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. 아이가 있어요? 2억 빚이 있어요. 어제 우리 집에 두고 간 속옷이 있어요? 가져가러 가세요. 야! 얼마 전에 이상한 댓글 달렸다. 그쪽 남친한테. 진짜로? 이해를 시킬 수가 있나요? 한국말인데 말을 못 얻겠어. 네, 수정 참견입니다. KBS Joy.